남편 되는 입장이었다면 사실 좀 거절을 했을 수도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남편이 없는 줄 알고 우리 많은 패널분들이 이러들 의심도 조금 해봤고 예. 어떤 추측을 좀 해봤고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뒤에서 다 좀 듣고 계셨나요? 네, 대충 들었어요. 다들 궁금한 게 이 속옷, 네. 외출용 속옷이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. 이상하게 어디 갈 때마다 이것만 짚이더라고요. 행운의 속옷인가요? 예, 부인 동주 씨의 말에 의하면 밖에 나가 있고 술 좋아하고 외박하고 잘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총각 행세를 이제 부인의 말로는 하고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? 부인하죠. 와이프는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게 불만이 아니라 총각처럼 자유롭게 다닌다. 애 있는 아빠들은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. 야, 막 외모가 출중해서 막 이렇게 막 유부나 만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반반 좀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쉬는 날만 집에 있는 시간은 한 번도 해준 적 없다 그러던데요? 어머니, 가만히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 욕을 그 욕이에요.